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의 식당 예약에 11만 명이 몰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어제 오전 10시 권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 이번 달 예약을 오픈했는데요. 순식간에 11만 명 이상이 몰려 식당 예약 앱이 먹통이 되는가 하면 급기야 암표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.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예약권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거래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. 권 셰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하면서 예약권 암표 거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 속에서 돋보인 다른 요리사들의 식당 예약 건수도 급증했다네요.